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신열입니다. 1993년도에 입사해서요. 입시 쪽에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 이후에 학사 연구 쪽에서 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한 22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무료 공개 강좌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대학 행정의 달인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같이 동참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의 책을 써내려간다고 합니다. 저는 대학 행정인으로서 제 자신의 삶을 잠깐 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제게 가장 소중했던 경험 중에 하나는 2007년도부터 시작된 행정 토론회입니다. 우리 동료 직원들과 같이 매월 한 차례씩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만나왔었는데요. 그걸 한 30여 차례 이어다 보니까 동료 직원들로부터 그 글을 받아서 하나의 책으로 엮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대학과 행정이라는 자료집인데요. 그 자료집이 한 4호까지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그 책을 쓰게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었는데요. 2010년에 캠퍼스 편지라는 책을 한 권 쓰게 됐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책이지만 제 자신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다시 되짚어보면은 행정토론을 통해서 대학 동료들과 경청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고요. 그런 경험들을 글로 모아서 자료집을 내고 또 지금 행정의 달인과 같은 이제 여러 타 대학 동료들과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좀 모이고 모여서 대학 행정 아카데미가 되고 나아가서 대학 행정인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신영복 교수님 마지막 강의 책이 담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신영복 교수님께서 공부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더 나아가서 가슴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발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즉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분의 글을 보면서 대학 행정인은 또는 대학 행정은 머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발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에서 가슴으로 이어지고 가슴에서 머리로 이어지고요. 그걸 하나의 일원화시켜서 다시 우리 현장으로 돌아와서 더 나은 삶의 현장으로 대학 행정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론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연한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인연이 되고 그 인연들이 하나의 면이 되고 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 장은 프랑스 철학자 들레즈는 배치, 아장스망이라고 했습니다. 아홉 개의 점을 손을 떼지 않고 네 개의 직선으로 연결하는 문제들 여러분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아홉 개의 점 밖에 두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선을 이렇게 잇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홉 개 점 밖에 이 두 점, 인식의 틀을 벗어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행정은 아홉 개의 점을 잇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어느 한 점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거나 한 부서이거나. 근데 전체의 부분으로서만 존재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만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속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아홉 개의 모든 점들을 전체를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단순히 연결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창조적인 인식의 틀을 깨는 창조적 지점을 통해서 연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학 행정은 아홉 개의 점을 잇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인데요. 신입생들에게 입학식 때 앨범을 만들어서 증정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신입생 앨범을 만들어주진 않죠. 대학신문 기자가 하도 특별한 입학식이라고 생각했는지 본인이 이렇게 기사화를 시켜줬는데요. 이 친구들이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과연 졸업식 앨범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식은
각자 자신만의 졸업 앨범을 만들어주자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자 개인별 앨범을 만들어줬습니다. 대학원 졸업식 때 이렇게 앨범을 만들어주고 무대에 학생들을 불러서 축하를 해주니까 학생들이 저는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보고 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인식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아까 9개 전과 연결해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의 인식의 틀 밖에서 어떤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그런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모든 것들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학 행정의 달인 과정은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좀 논하는 자리가 됩니다.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먼저 매주 주제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대학 행정의 각 분야를 행정적 관점에서 이렇게 통찰해 보는 과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행정 조직의 이해나 또는 의사결정 방법, 문서화 규범, 정보 기술,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위험 관리, 교육 조직, 학사 행정, R&D 정책, 사회적 소통 등 우리가 대학 행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체계화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모든 걸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이러한 주제로 얘기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성 탐색입니다. 대학 행정은 이것이다 하는 그 개념 놀이를 통해 가지고 대학 행정이 무엇인지 다양한 개념을 한번 논의를 해보게 될 텐데요. 이건 매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 번째 과정입니다. 동사형 실천 전략을 직접 구상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바꿔봅시다 라는 과정입니다. 아까 예를 든 뭐 신입생 앨범이나 졸업생 앨범 뭐 이런 사례들을 우리 동료들끼리 좀 경험을 통해서 나누면서 작은 혁신들을 모아서 우리가 대학에 큰 혁신을 한번 이뤄보자 하는 겁니다. 제 과정에 한 주 과정을 대학신문 기자가 참관을 하고요. 저와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 행정의 달인이 되려면 업무 시야를 넓히고 조직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대학은 수동적인 조직인데 행정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경험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 저하고 대화 내용이 인상이 깊었던 것 같고요.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2015학년도 1학기 때 이제 같이 하셨던 분들인데요. 멀리 뭐 고척동에서 근무 끝나고 밥도 못 먹고 찾아와 준 동료도 있었고요. 또 특이하신 분은 70세 되신 할머니인데 딸이 5분입니다.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 할머니께 물어봤는데 왜 제가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오십니까? 그러면 전혀 모르겠답니다. 근데 다만 듣는 게 자기는 누구 남의 말을 듣고 있는 걸 굉장히 좋아서 그냥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사람이 공감하고 경청하는 게 뭔지를 저한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15주차에는 인근 식당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촐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같이 참석해 주신 분들이 뜻밖에도 꽃다발과 함께 그러니까 손글씨로 저에게 엽서를 하나를 건네줬는데요. 저는 이 엽서 내용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자신에 대한 자랑이 아니고 같이 동료 직원들이 서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장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제 자신으로도 좀 행복합니다. 평생교육원에서 무료 공개 강좌로 운영되는 그 대학 행정의 달인 과정은 학기 중에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고려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소통과 건강회장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고맙습니다.